세오일 16일 돈 결과 4,226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,000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비노기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 이제 마비노기에서 절자리 이벤트를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바로 천칭자리 물병 비약인데요 이 비약의 효과는 바로 1시간 동안 퀘스트 완료했을 때의 골드가 두 배로 증가하는 포션입니다 자 이 두 배 증가한 포션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제일 적절한 게 섀도우 위자드 뺑뺑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천칭자리 비약 별의 비약을 마시고 데일 크리스탈 중에서 강도가 높은 악몽의 섀도우 크리스탈 이걸 먹고 1시간이면은 세오웰을 8바퀴씩 두 타임을 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볼라 했고요 핸드폰 시간으로 5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시간 뒤에 얼마나 돈이 벌리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참고로 시작했고요 섀도우 위자드는 우리 국룰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압사하고 있으니까 이번 포켓몬께 뒷자리 강력합니다 자 한 바퀴 돌았고요 지금 돈이 38만 골드가 쌓였습니다 갇혀버렸다 미안합니다 깨깨 기다려봐 파이 쓰지마 기다려봐 술 먹으러 8시에 약속이거든 여러분들 8바퀴 돈 결과 297만 골드가 벌립니다 와우 자 은탐 갔다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컷 자 현재 6시 현재 시각 6시 17분입니다 자, 여러분 정리 시간이었습니다 정리 시간 좋습니다 자 마지막 판도니까 301만 골드가 딱 모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제 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세우웰 16일 돈 결과 4,226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,765만 원 있습니다 얼마 벌린 거죠 4,765만 원 빼기 4,226만 하면은 자 539만 벌렸습니다 와우 자 539만이고요 일단 매출은 539만 원입니다 530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들 수리비를 까야 합니다 수리비를 아 크리스탈비도 까야지 맞아 아 맞아 딴다라다따 딴다 딴다라다따 수리비가 110골드 없다고 치겠습니다 야 110골드 나왔습니다 여러분 110골드요 파이널리트를 쓰다 보니까 수리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칠게요 수리비 없음 자 악세크 비용 280만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순이익은요 539만 빼기 280만 하면은 네 1시간 한 50분 동안 돌아본 결과 골드가 순수익이 259만 원이 벌렸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대체 무엇을 위해 돈 것인가 악세크 비용으로 절반이 나가는 게 실화냐 진짜 비약 써서 지금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비약을 안 쓴다 그러면 저게 절반이야 259만 나누기 2 하면 얼마인지 알아? 230만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돌 의미가 있나 적자 아닙니까?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로젠젠이 직접 한번 돌아본 결과 실제 돌면 500숲 매출 500숲이 벌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그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259만 숲 정도 벌리고요 심지어 비약을 안 쓰면은 130만이 벌립니다 세우이 하가 아니라 세우엘입니다 세우엘이에요 자 결론은 뭐다?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최저시급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고세공을 돌아가지고 그걸 마비노기를 팔면은 훨씬 돈이 더 잘 벌린다 이렇게 해서 돌아봤습니다 자 세우엘은 그러면 여러분들 비약 쓸 때만 도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녹화를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바 안녕